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 어떤 제품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신입사원의 어떤 그 직무별 트레이닝 교육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명품도 요즘 많이 판매하거든요. 몇 년째. 아, 맞아요. 네. 명품이었는데 전 사실 명품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그 방송을 보고 한정순행이란 말에 결제를 할 뻔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아, 그렇지만 네. 결제는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죠. 오. 네. 아니, 저도 가끔 네, 그렇죠. 보는데 한정수량 막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리고 꼭 이래요. 서둘러야 된다 막. 올해 마지막 기획 상품입니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막, 또 며칠 뒤에 보면 네. 또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란 없는 것 같다는 말씀 그렇죠. 네. 드립니다. 자, 오늘 쇼호스트 직무 역량 연구소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그런 직무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친숙한 직무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쇼호스트 직무에 대해서 먼저 좀 개론을 좀 듣고 네. 진행할까요? 네, 사실 뭐 기본적으로 이 직무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용어 설명부터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단어 자체에서 오는 것부터 쇼핑과 연계된 느낌 그리고 그 쇼핑을 화면을 통해서 쇼의 형태로서 보여주는 호스트의 개념. 그래서 쇼호스트 혹은 뭐 회사마다 조금씩 용어는 다르지만 쇼핑 호스트, 뭐 쇼 자키 이런 식으로 용어들이 좀 폭넓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표현된다기보다는 그 우리나라 형태의 홈쇼핑이 다른 외국의 법인들로 갈 때는 용어가 조금씩 상이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판매형 방송 안에서 특정한 상품을 정해진 네.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그 고객들에게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들에게 전해주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가끔 이제 쇼호스트 분들 중에 뭐 김수미 선생님이 나오셔서 간장게장 막 네, 그렇죠. 야 이 먹어봐 이러면서 막 하시고 막 정용동 씨가 돈가스 파시는 네. 경우도 그렇죠. 있고 요즘은 또 김나훈 네. 씨도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아시네요. 네. 만두도 있어요. 만두. 만두도 더만두. 있고 뭐 네, 더만두도 있고 아니 뭐. 그래서 볼 때마다 네. 저런 연예인분들도 쇼호스트신가라는 네. 생각과 더불어서 네. 아 돈 많이 받으시겠다 이런 돈 물질 만능주의자거든요. 진짜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네, 아나운서님입니다. 세상적인 네. 사람이라서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쇼호스트가 아닌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게스트라고 해당이 됩니다. 게스트. 아, 게스트. 근데 이제 게스트로 처음에 들어오셨다가 이 내가 좀 참여한 이 상품, 참여하는 방법도 가지가지거든요. 아. 본인이 사업체를 차리셔서 해당 사업체의 네임들을 빌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양산해서 또 운영하시는 사업체 운영 게스트도 계시고요. 네. 아니면 일반 상품에 홍보 모델로서 참여를 하셔서 빚을 내주시는 게스트도 있고 이런 분들은 게스트이지 엄밀히 말하면 쇼호스트는 아닙니다. 그럼 쇼호스트는 약간 회사의 전속 그 개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프로 운동선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연단이나 경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얼마만큼 상품에 대한 판매량을 올릴 수 있고 또 출연한 만큼에 대한 상품 효율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 쇼호스트가 출연했을 땐 상품이 몇 퍼센트 정도 목표 대비 판매가 더 나왔다 혹은 덜 나왔다 가지고 계약을 맺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되게 인기 많은 쇼호스트 분들은 뭐 계약금까지 받아가면서 좀 많은 단위의 돈을 그 계약을 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있겠죠. 그러니까요. 가끔 보면 CJ에 계시던 분이 뭐 현대홈쇼핑에 나오시기도 하고 맞아요. 나오시던 분이 농수 NS홈쇼핑에 또 나오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좀 약간 류현진 선수가 저기 뭐 어디 갔다 왜 갔듯이 LA 따졌어요. 토론토. 네. 토론토로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예, 그렇게 좀 네네. 이동을 하시는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홈쇼핑 산업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봐야 네. 쇼호스트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역시 아무래도 직업방송 진행을 제가 한 7개월 넘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네. 거의 뭐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네. 대단한 진행력, 네. 정말 불꽃 진행 토를 잡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홈쇼핑이 유래된 시기부터 저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딱 3분만 얘기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네. 그렇죠. 이게 1977년도에 미국 네. 플로리다의 한 지역 라디오 방송의 사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라디오에서 시작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 라디오 방송에서는 광고주가 광고를 이제 광고 지원금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회사가 지원금이 없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양산되는 병따개 제품을 다량을 주게 됩니다. 10달러 미만의 이 병따개 제품을 주고 이 병따개 제품을 팔아야만 수익이 남는 그런 라디오 방송사의 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 DJ분이 병따개를 소개합니다. 이 병따개는 어떻고 저쩌고. 그러는 바람에 30분 만에 돈이 나는 일이 벌어지고 병따개가요? 예, 병따개가 다 팔리고 말았어요. 완판이 된 거죠. 소박하네요. 그래서 병따개. 그 프로듀서와 방송사가 힌트를 얻은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한번 방송을 꾸리면 좋겠다 하고 7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984년도에 미국의 홈쇼핑 네트워크라는 HSN이라는 세계 3위 홈쇼핑 회사가 설립이 되고 그때부터 홈쇼핑의 역사가 주로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사담이 길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는 1995년 8월 달에
지금은 CJ 오쇼핑이 된 39 쇼핑, 그리고 GS 샵이 된 LG 홈쇼핑. 아. 예전에 하이쇼핑이었죠. 어쨌든 이 두 개 회사가 95년 8월 1일자로 홈쇼핑을 열게 됩니다. 첫 번째 상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뭔가요? 첫 치약? 번째 상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병따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뻐꾸기 시계. 뻐꾸기 시계? 예, 정말 어릴 적 기억이죠. 저 어릴 적 때 뻐꾸기 시계 있었는데. 아, 부유하셨습니다. 네네네. 뻐꾸? 그렇죠. 뻐꾸기 시계랑 그 만능 리모컨. 예. 이거를 39 쇼핑과 하이 쇼핑에서 매출이 올랐다고 실제로 100개도 팔리지 않았던 조금은 초창기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창기의 역사를 딛고 IMF를 기점으로 해서 홈쇼핑이 급성장을 하게 되어 오늘날의 한국형 홈쇼핑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이게 이제 홈쇼핑의 역사고 이 배경을 아셔야만 오늘 직무가 본격적으로 소개가 잘 되겠습니다.